안녕하세요. 디바이스성 수성원장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커트를 한번 연출해 볼 텐데요. 약간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제가 저번 시간에 라운드 컷을 자른 스타일인데요. 제가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뒷머리를 정말 많이 이렇게 올린다는 느낌. 이렇게 많이, 고부 스타일로 많이 올릴 거고요. 사이드는 길이를 전혀 자르지 않을게요. 이 라운드 선 그대로 놔두고, 이 친구를 이어라인까지 이 길이를 놔둔 다음에, 앞쪽에선 더 짧은 라운드 선 느낌으로 연출을 해서, 뒤에 이 부분만 포인트로 좀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을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약간 디자인 커트기 때문에 좀 난해할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저는 섹션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크게 한 라인 나눴고, 라인 중간에, 그리고 앞에 라인 살짝 느낌, 이런 식으로 섹션을 먼저 나눠봤고요. 첫 번째로 섹션은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호리존탈 섹션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해서 엘리베이션한 느낌으로 쭉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좀 짧은, 사이드가 굉장히 짧아지겠죠? 이 부위도 한이 정도까지 짧은 느낌으로 형성이 될 거고요. 일단 이 중간에 있는 느낌의 섹션의 블록은 약간 길이를, 디렉션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디렉션을 최대치를 해서 길이를 킵한 느낌으로 남겨두고, 그리고 앞쪽에서는 다시 라인을 대각선으로 자르는 느낌으로 해서 가운데 느낌만 좀 길어지는 이런 디자인을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첫 라인은 그냥 원랭스한 느낌으로 커팅을 하고요. 두 번째 판넬에서 엘리베이션을 줘서 층을 조금 내겠습니다. 이 부위부터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민라인 가이드 따라가지 마시고, 민라인은 전안 잡았거든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올릴 거다 생각하시고 층을 연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판넬. 지금부터는 이제 가이드를 따라가시면서 커트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꼼꼼하게. 세 번째도 동일하게 엘리베이션. 라인을 자르실 때 중요한 점이, 엘리베이션을 하실 때는 저 같은 테크닉은 이제 핀셋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빗으로 섹션을 먼저 타신 다음에 이렇게 빗 라인 아래쪽으로 가셔서 손이 그래 바로 들어갑니다. 손이 바로 들어간 다음 빗과 일치된 상태에서 쭉 텐션을 주시면서 잘라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 다음도 동일하게. 약간 스퀘어성으로 쭉 올라가는 느낌으로 커트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빗걸이로. 빗 라인까지 층을 굉장히 많이 올렸죠? 이렇게 라인을 자르셨다고 하면 레이어드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걸볼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이 부위로 와서 이 판넬을 잘라 보겠습니다. 빗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위는 길게 느낌을 자를 거기 때문에 제 몸이 굉장히 베이스라인의 커트에서 굉장히 뒤로 왔죠. 뒤로 와서 다이거널 섹션으로 형태를 잡으시고, 여기에서 이 가이드와 맞춰서 한번 모두 다한 지점으로 디렉션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판넬도 동일하게. 모두 다 디렉션에서 잘라보았습니다. 첫 라인의 가이드는 뒷라인과 연결이 되겠지만 사이드로 빠지는 느낌의 층은 굉장히 조금 길이가 킵되는 느낌이 형성이 될 수 있으세요. 여기서 이제 앞쪽 느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느낌의 선이 조금 나온 게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앞머리는 트라이앵글 느낌으로 나중에 연결하면서 자르겠습니다. 이 느낌에서는 이 부위만 뒷라인과 연결하지 않으면서 커트 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라인 짧게. 앞쪽으로 모두 디렉션. 두 번째도 동일하게. 세 번째. 마지막 판넬도 이쪽 느낌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머리 디자인까지 상태. 모두 다 앞쪽으로 디렉션. 사이드 느낌 바로 연결할게요. 좀 전에 뒤쪽 라인과 연결했듯이 앞쪽만 빼고 라인 했던 거 연결, 뒷머리와 연결을 해줍니다. 커트를 이어나가보겠습니다. 좀 전에 사이드 이쪽 라인 있죠? 이 부위에서 제가 좀 길게 느낌을 잡았잖아요. 이 느낌 손으로 판넬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시고 너무 긴 듯하게 나와있는 부분은 조금 정리해주세요. 좀 제가 봐도 너무 둔탁하게 딱 덮인 느낌이 들어서 별로 예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중간에 정리했습니다. 좀 전에 정리했죠? 너무 무겁다 싶은 머리만 포인트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선의 느낌이 이제 조금 조금씩 예뻐지고 있네요. 그렇죠? 사이드에서 있는 머리 지금 이 라인을 이제 좀 무게감과 형태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변쪽으로 포인트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느낌을 뺄지 형태를 보면서 인라인의 형태가 최대한 연결되게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